UBC 울산방송은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명의 후보를 모두 초청해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어제 이름 가나다 순으로 김주홍 후보 만나봤고요. 오늘은 천창수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답변 총 길이는 4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천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천창수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저의 대표적인 공약은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이름하여 통합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학력을 갖춘다는 것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 어떤 공부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글을 읽고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해력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장애인 때문에 각각 배움의 속도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때 뒤처진 아이들 방치하게 되면 학습 결손이 누적되면서 그 아이는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처진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협력 강사를 수업 시간에 붙여서 특별 지도를 하게 한 게 1수업 2교사제입니다. 이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갖추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방과 후에 특별 보충 수업을 하여 그 아이가 문해력에 관한 기초학력을 갖출 때까지 철저하게 지도해서 상급 학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후보 모두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학생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 또는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 변형되지 않고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잘 살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키 교육감이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노키 교육감의 평생의 교육 동지였습니다. 노키 교육 정책을 꼭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졌는데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조금 전에 제 대표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보상해 주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대표적인 공약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는 미래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주입식이나 암기식 공부가 아니고 이제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줘야 미래 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협력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암기식, 주입식이 아니고 토론식, 또 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해서 그 비중을 좀 높여서 수업의 질을 높여서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 후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또 그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무 걱정 없이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 학교 폭력은 발생하고 나면 큰 상처가 남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저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예. 상호 존중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기구를 구성하여 실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창수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